후회는 5초로 해봅시다. 자, 공현주님 만원 감사합니다. 자, 뭐 할까요? 자, D5. 자, 오케이. 자, D4, D5 계열로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퀸즈 갬빗 디클라인으로 싸워볼게요. 좋습니다. 먹는 걸로 해봅시다. 퀸즈 갬빗 디클라인 비엔나 바리에이션이에요. 비엔나 디펜스라고도 하고 QGD 비엔나로 들어갔어요. 오케이, 2포. 자, 약간 사이드 라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비숍 B4인데요. 제가 B5 라인 들어가 볼게요. 자, 아이디어는 얘 먹으면 얘기 때문에 이제 밀잖아요. 그럼 이제 ND5 먹고 MB6로 게임을 하는 형태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를 주지만 이제 MB6로 이제 C4는 지킨다 라는 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포지션이 굉장히 독특한 게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만의 이제 장단점이 있죠. 네, 이게 퀸시2로 했네. 오케이. 퀸시2 체크로 한번 해볼게요. 네, C4폰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건데 체크라면 이제 비숍이 이렇게 오겠죠? 이게 얘를 주더라도 D4폰을 먹으면 되거든요? 그럼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 라인이 좀 독특한데요. 포지션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일단 이렇게 했죠. 어쨌든 이런 지점들이 구멍이 있고 여길 흙이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근데 백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좀 어치락뒤치락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먹어서 여기를 이렇게 했네요. 그럼 빠른 캐슬 비숍 전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아, 이거요? 장단점이 있죠, 지금. 자, 이 폰은 이제 영역적인 이점이 있어서 비숍 D3 같은 거 못하게 하고 있죠. 뭐든지 폰 구조는 그런 거예요. 장단점이 있으면 제가 무언가 얻어간 게 있으면 해도 됩니다. 자, 얘를 미는 데를 유도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제가 쓸 수 있어요. 특히 여기 아웃포스트죠. 그래서 폰 구조에 약간의 단점을 가져가고 이제 기물의 활동성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비숍 E2 캐슬링 할게요. 오케이, 여기 NA6 먹고 나서 NA6로 갈게요. 여기를 지금은 안되지만 자, 여긴 줄 때 여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얘 때리고 나서 오케이. 이것도 물론 괜찮고.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C5 빨리 할까 그냥. 아니다. 비숍 먼저 그냥 지켜주고 갈게요. 이게 A3는 안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NA3 가능성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와우! H4! 오! 인터레스팅 하네요. 오. 자, 센터 싸움 들어갔습니다, 제가. 빨리 먹어요. 나이트를 들어가요. 요거 물론 위협이 있어요. 룩리프트도 좀 세 보이긴 해요. 나이트 체크? 나이트 여기가 일단은 중요한 위치고
이담이 중요하거든요. 이 대각에 대한 마음을 비숍으로 무너뜨리겠습니다. 딱! 하하하하하! 이 대각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트 들어가고 먹으면 비숍. 아주 깔끔해요. 그러면은 아주 퍼펙트한데 이제 나이트 들어가죠. 나이트 들어가고. 지금 여기 결국에 구멍들을 제가 쓰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 이동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체크, 먹고 비숍 한 다음에 나이트 들어가면 퍼펙트합니다. 오케이, 이동했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요. 비숍으로 먹을게요. 캐슬링도 조금 불편해질 거고, 이 친구가. 자, 나이트가 이제 들어가요. 이게 있나? 이제 그냥 이런 형태로 먹으면 이렇게 할수 있게 준비만 해주죠. 그리고 이게 있어요. 퀸 D5도 세다. 세네요. 마음에 드네요. 퀸 E4에 대한 가능성? 괜찮네. 퀸 D5. 이거에 대한 생각? 하지만, 이제 여기 오겠다는 심보인데, 오케이. 오케이. 퀸 D5?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이 체크가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퀸 들어갈게요. 이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여기가 더 걱정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거 아이디어는 얘를 때리면서 이제 D6 나이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자,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동해야 되는데, 오케이, 오? 오케이, 체크. 그럼 킹 이동. 오케이, 룩을 먼저 여길 가요. 그럼 나이트를 이동할 거예요. 룩 이렇게 오는 사이수는 체크 사이수로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나이트가 일로 갈 거예요. 네, 지금 나이트 위치를 좋게 잡아주고 싶거든요. 근데 룩도 괜찮으려나? 룩. 나이트. 룩. 나이트. 룩. 룩을 이쪽으로 먼저. 그럼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이 나이트가 퀸 체크 먼저 하고 퀸 체크 킹 다시 들어가요. 쉽진 않게 돼 있네. 이렇게 먼저 할게요. 오케이. 일단 상대방이 ND6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퀸 체크로 피해요.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룩 체크를 해요. 그렇죠. 룩 체크를 하면 먹고 체크하고 얘 먹는 거라서 두 개에 대한 위협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 요걸로 하겠습니다. 룩 체크. 그래서 룩 하나 주고 폰이랑 나이트 두 개. 플러스, 이제 계속 공격은 이어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캐슬링이 안 되기 때문에. 자, 킹이 이동을 해야죠. 그리고 공격 들어가요. 자, 여기서요? 이런 폰은 지금 안 지켜도 돼요. 왜냐면 지금 제가 기물 활동성이 매우 좋아서 중앙에 있는 킹을 쓰러뜨릴 이 해결할 메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구석에 폰갈 틈이 안 주어져요. 지금 이 시간이. 이거 잘못하다면 바로 메이트 돼요. 자,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물량 이득인 상태고 공격은 계속 이어져요.
오케이, 뭐 이런 행동을 하는데 뭐 별거 없거든. 나이트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어차피 얘 이걸 먹을 거 먹는 건 나한테 좋아서 안 돼요. 또 이동해야 돼 얘는. 계속 이동하고 있죠 이 친구. 오, 먹었어. 와우, 와, 이 대단한데 이 친구. 근데 뭐 일단은 제가 낮죠. 물량이 너무 크게 이득이거든요. 자, 오케이, 안 먹네요. 아니면 룩 먼저 쓰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얘가 어느 쪽을 먹는지에 따라 제 플레이가 좀 달라져요. 아무래도 퀸으로 먹겠죠? 퀸을 먹으면 퀸 체크하면서 들어가요. 그렇죠, 룩스에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섣불리 이거 액션을 취할 필요 없고 안 쓰고 있는 기물을 쓰는 게 제일 좋겠죠? 네, 룩비엣도 되는데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게 룩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걸 왜 하려고 하냐면, 룩이 교환되더라도 이거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요거에 대한 위협이 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교환 이후에 퀸 체크, 퀸 들어가기, 이렇게 연계로 게임을 끝낼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체크. 사실 이것도 돼요. 지금 뭘 해도 되는데 요렇게 할게요. 얘도 세서 이 체크한 다음에 밀면 이깁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체크를 하고 킹이 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밀면 돼요. 별거 없거든요. 지금 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만약에 그뭐 백랭크 같은 걸 노려볼 수 있는가? 전혀 없어요. 프로모션 됩니다. 이것도 됐네. 이것도 됐네. 두스메이트였네. 두스메이트였는데 넘어갔네요. 네. 채팅으로 주신 건 지금 봤는데요. 이제 두스메이트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이긴 경기인데요. 자, 이제 지금 제가 오늘 플레이, 지금 방금 플레이한 오프닝은 이제 퀸즈 갬빗 디클라인에서 비엔나라고 해요. 요거 먹는 라인. 그래서 요거 먹는 비엔나 라인으로 한번 싸워봤습니다.